안녕하십니까. 날라농부입니다. 요즘 뭐 체리 수확철이 되니까 뭐 체리를 보러 오신 분들도 워낙에 많고, 뭐 체리는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걸 보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뜸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확을 시작한 지 5일이 됐습니다. 체리 수확한 지 5일, 6일째 됐는데, 요즘에 이제 극조생은 수확이 끝났고요. 이제 곧 수확할 겁니다.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지 부러졌네. 예. 이제 첼란 체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첼란이 거진거진 익어갑니다. 예. 예. 체리가 지금 익어가는 찰나고요. 뭐 열리는 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열립니다. 원하는 만큼. 예. 원하는 만큼 체리는 열린다. 예. 그 정도로 체리는 많이 열리고, 첼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력에 신경 쓰면은 열매도 좋습니다. 열매도 엄청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얘가 이제 5년째다 보니까, 이 나무가 5년째다 보니까 아직 그 열매가 그렇게 크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열리는 것만 보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점점 커집니다. 예. 첫 해 두 해보다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첼란 체리는 이런 형태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중생급, 예, 조중생급으로 인정이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체리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체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열려 있고, 예, 비를 지금 엊그저께 80mm 비를 맞았습니다. 예. 예, 뭐 다른 것들은 뭐 요거 보시면 타이톤인데요. 타이톤은 뭐 이 모양 됐습니다. 예, 타이톤은 이 모양 됐는데, 예, 타이톤은 열거가 돼 있고, 열거 잘 됩니다. 타이톤, 아주 저 정도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타이톤은. 예, 근데 첼란은 한두 개 됩니다. 한두 개 정말 한두 개. 거의 뭐 열과는 안 보이는데 어디 하나 된 것 같던데. 여기 있네. 여기 하나 지금 열과 돼 있고, 나머지는 열과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고, 지금 이제 이거 갑니다. 예, 곧 한, 올해는, 원래 작년에 좀 빨랐는데, 올해는 좀 숙기가 좀 늦네요. 약간 숙기가 좀 늦어가면서, 있는데, 크기는 작년보다 배는 커졌습니다. 열매 과학 크기는 작년보다 배 정도는 커졌고, 예, 아주 조생으로는 올해 안 갔습니다. 예, 올해는 조생으로는 안 가고, 약간 늦어졌다. 예. 그 정도인데, 체리는 무지막지하게 열렸습니다. 예. 원래 그 체리 자체가 많이 열립니다. 체리는, 가지 안 자르고, 순직히 안 하고, 예,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이거, 전 정도죠. 거의 안 합니다. 예. 전 정도 안 했습니다. 예. 일부러, 그동안 저도 이제 막 순직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집니다. 열렸다가도 떨어지고, 뭐,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전쟁을 안 할 정도로 놔뒀더니만은, 뭐, 열매 열린 거 보시면은, 말을 못할 정도로, 예, 엄청나게 열립니다. 엄청나게. 예, 가장 적은 기본만 잡을 수 있는, 전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으로만 전쟁을 하시면은, 체리는 엄청난 결과를 갖다 줍니다. 엄청난 결과를. 예, 열매도 더 굳고, 생장막과 이런 것도 안 하니까 더. 이거는 지금 아직 익도 안 한 라핀인데요. 라핀은 뭐 끝에까지 가도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열렸고요. 한나무 뭐 기본적으로 뭐 100kg는 그냥 우습게 땁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예. 너무 우리가 순직기나 이 전정들을 너무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열려가지고도 전부 이 생지적 낙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순직기나 최소한의 전정이, 체리를 재배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예, 순직기 같은 경우는 뭐, 첫 해만 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엔 하실 필요도 없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중에는 더 이득이다. 처음에는, 빨리 열매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골트 대목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골트 대목일 때 저희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요즘에는 뭐 기세라나 크림슨 대목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꽃눈 잘 합니다. 막, 그냥 뭐, 순식이 안 하셔도 미친대로 꽃눈 오거든요. 이거 뭐, 크림슨 대목인데요. 얘는 또 뭐, 내년에 똑같이 그렇게 달릴 정도로, 예, 화석이 붙어버렸습니다. 벌써, 예. 그 정도 붙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요즘에는, 조금 편하게 가면서, 대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대목 종거는. 예. 오늘은, 2차 포스팅을 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곧 수확기가 접어들어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첼란 포스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첼란 포스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